블박차는 목격 차량입니다. 앞에 가는 차에 사고를 목격합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좌회전 신호입니다. 가겠습니다. 저 빨간, 저 1차로 쳐보세요. 1차로 차가 좌회전하든지 1차로에서 1차로 쭉 가면 되는데요. 좌회전이 이상하게 가네요. 위험하게 가네요. 똑바로 못 가네요. 왜 저럴까요? 가다가 2차로, 3차로 쪽으로 나가네요. 저 앞에 자전거 가고 있습니다. 동그란 원에 자전거를 가고 있는데 왜 오른쪽으로 붙더니 자전거를 그냥 충격하고 아이고 자전거 쓰러졌는데 그냥 갑니다. 그냥 가요. 브레이크 등이 잠깐 들어왔다가 계속 갑니다. 계속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상대 차. 네, 번쩍. 그러니까 앞차에서 앞차가 왜 저랬을까요? 좀 이상해요. 자, 좌회전할 때부터요. 아니, 똑바로 가면 되는데 왜 옆으로 갔다가 남의 집 앞에 잠깐 들어갔다가 오더니 그러면서 다시 차로 변경. 괜찮게 했어요. 지금 좋아요. 좋은데 저 앞에 자전거 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저 자전거를 가서 브레이크는 들어오나요? 브레이크 치고 난 데에 들어오네요. 이곳은 자전거 갈수 있는 곳입니다. 옆에 사람도 다닐 수 있는 곳이고요. 자전거 진입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자전거 갈수 있는 곳입니다. 자전거 정상적 제일 바깥 차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들이받고 그냥 갔습니다. 뺑소니버가 문제되는 건데요. 술을 마셨대요. 가해자 음주 상태, 술을 마셔서 사고방생을, 나 사고 난거 몰랐다. 나 술이 떡이 돼갖고 사고 난거 몰랐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대요, 지금. 나 사고 몰랐어. 근데 영상을 보면 브레이크 밟았던 곳으로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여기서요. 지금 자전거를 부딪히면서 여기까지 쭉 가다가 자전거를 부딪히고, 네, 부딪히고. 알고 간것 같아요. 운전자가 몰랐다는 뺑소니가 아닌가요? 목격자 도움이 없었으면 저희 아버님은 그 운전자를 놓친 채로 CCTV도 없는 길바닥에 놔둔길 뻔했습니다. 이거 최대한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다치셨나요? 그랬더니 쇄골, 여기 분쇄골절, 그다음에 뇌진탕, 갈비뼈골절, 그다음에 허벅지, 대둔근 파열, 우측 발목 인대 파열, 전치 21주. 이거는 진단이 여러 개를 합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서 22주까지 안 나와요. 한 8주 정도 나왔을까 싶습니다. 네. 정형외과, 그 다음에 뇌진탕 신경외과, 그 다음에 흉부외과, 뭐, 이런 거다 합친 것 같아요. 대체로 일단 한 8주 진단, 제일 긴 진단 한 8주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음주 몇 퍼센트는 얘기를 안 해준대요. 그리고 경찰에서는 술에 너무 취해서 사고를 몰랐다고 하기 때문에 뺑소니 어렵다고 그러나요? 사고 이후에 찾아와서 용서를 빌든가요? 아버지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자, 그랬더니, 수치는 담당 경찰에 안 알려준대요. 그것도 개인정보라 소유해서는 안 알려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담당 경찰이 이거 몰랐다고 하는 뺑소니가 아닐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한번 왔다 갔대요. 네, 아버님은 이제 60대 초반이시고요. 한식당 운영 계시답니다. 여기 자전거 갈수 있는 곳이에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나 기억 못해. 아이 술이 그냥 내 맛이 가갖고 필름이 끊겼어. 기억 못해. 그렇게 얘기하면은 음주사고, 즉 윤창호, 완전히 기억 못할 즉 윤창호법 위반이죠. 윤창호법 위반으로 처벌하긴 하지만은 뺑소니로 처벌할 수는 없다. 아니다. 저 몰랐다는 거 말이 안 된다. 음주 플러스 뺑소니 사고로 처벌해야 된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100%는 음주 그리고 뺑소니 사고로 처벌해야 된다. 100%입니다. 친걸 몰랐다? 몰랐는데 저렇게 계속해서 운전해서 갈수 있을까요? 또, 뭔가 툭 하긴 했지만 나는, 뭐 옆에 있는 무슨 쓰레기 더미를 부딪힌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부딪힌 것 같았으면 내려서 봐야죠. 혹시 차나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뭐 사람 아니겠지라는 생각 그냥 갔어. 그건 미필적 고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더욱더 이런 경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심신 상실 상태, 내정신이 아닌 상태. 예컨대 몽유병 환자라든가요.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정상적이 아닌 상태.
이럴 때는 심신상실이기 때문에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안 하죠. 이런 게 형법에서 형법 10조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좀 어려운 건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심신장애로 인해서 아무것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럴 때 처벌하지 않아요. 근데 미약할 때, 완전히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고요. 좀 왔다 갔다 할 때, 그럴 땐좀 깎아줄 수 있어요. 하지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는 처벌해요. 이게 뭐냐면, 너술 마시면 필링 끊기잖아. 술 마시면 필링 끊겨서 너도 모르게 운전할 수도 있잖아. 그럼 사고도 낼수 있잖아. 사고 나면은 사람 친 것도 모르고 그냥 올 수도 있잖아. 너왜 그랬어? 네가 그 원인 행위, 심신 장애 상태를 네 스스로 초래했잖아. 그럼 네가 모든 거다 책임져야지. 이것을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 합니다. 그래서 요건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판사가 너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야. 너술 그렇게 많이 마시면은 정신 없잖아. 근데 왜 술을 많이 마셨어? 네가 차를 갖고 온 상태에서 술을 마셨다는 거, 그건 넌 원인에 있어서 네가 스스로 심신장애에 빠진 거야. 그냥 너 처벌받아야 돼. 너 아무리 몰랐다 그래도 음주, 그리고 뺑소니 처벌받아야 돼. 이런 판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판사는, 아, 몰랐다고요? 아, 저렇게 사고 낼걸 예견하면서 그래서 마탱이 갈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거, 아, 그건 아닌 것 같네요. 네, 인정하겠습니다. 네,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고요? 네, 그럼 뺑소니 빼드릴게요. 다만, 윤창호법. 음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기억도 전혀 못하고 그냥 갔군요. 네, 뺑소니는 빼지만은, 빠드리지만은, 괘씸하네요. 해서, 단순히 뺑소니 빠지고 윤창호법으로 처벌하면서, 오히려 뺑소니로 처벌하는 것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럴까요? 그것을 이름하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괘씸죄입니다. 본인의 선택입니다. 괘씸죄로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을래?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네, 제가 뭔가 부딪힌 느낌이 있었는데요. 아, 술 때문에, 음주 때문에 무서워서 그냥 갔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은 저 음주 운전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찾아가서 싹싹 빌고 형사합의하도록 하세요. 지금은 불구속 상태지만 나중에 재판에 넘겨지면 윤창호법 징역 1년에서 15년 그리고 벌금 1,000만에 3,000만 원인데요. 저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 아니에요. 많이 다쳤잖아요. 많이 다쳤기 때문에 실형 선고냐 집행유예냐 둘 중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요. 형사합의 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빨리 KU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